환희지에 머무는 열 가지 법. 불자야 보살이 시발 예수심하면 처음 이러한 마음을 바라면 즉득 초범부지하야 범부의 입장을 초월해가지고서 보살 위에 들어가면 이제 초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초범성성 그랬죠. 생여래가 하면 불법을 어떤 인연으로 만났던지 간에 야 불법이 세상 사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또 불법을 또 자기 세상 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또 생각하고 불법 믿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죠. 세상법하고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굳힌 사람은 그 사람이 열애가에 태어난 거야. 불법을 인연을 맺고 살아도 세상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믿는 사람은 그건 이제 그 국을 아무리 떠나려도 국맛을 모르는 국자와 같은 거지. 무능설기 종족과실하며 능히 그 종족의 과실 이야기하는 것이 없으며. 그렇죠. 열애가에 태어났는데 뭐 이제 이 세간치하며 세간의 갈래를 떠나서 이 출세도 하며 출세의 길에 들었으며 보살법을 얻으며 보살처에 머물며 그 다음에 이 삼세 평등하며 삼세 평등한 데 들어가며 열애 종중에서 결정코 당덕 무상보련이라 마땅히 무상보련을 얻느니라. 보살의 이와 같은 법에 머무는 것이 이름이 주보살환이지. 그렇습니다. 보살의 환이지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환이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상응골이라 그 환이지에 머물러서 동하지 않고 딱 맞아떨어진다. 상응하는 영공이라. 그렇습니다. 주지성취시법이라 그 환희지에 머물면은 열 가지 법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열 가지 법이라고 했지만은 뭐, 그 뜻은 하나입니다. 불자의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매 성취한다. 무엇을 성취하는 거니? 다 환희. 너무너무 기쁘다 말이야. 또 정신. 청정한 믿음이 너무 많아. 애락, 불법 좋다. 여기도 좋고 환경 뭐 첫 페이지도 좋고 중간 페이지도 좋고 끝에 페이지도 좋고 이품도 좋고 저품도 좋고 볼수록 그저 좋고 전번에 강의도 좋더니 오늘 강의도 좋다. 그저 그게 다 애락이라는 뭐예요? 다짜가 무슨 뜻인데 다 애락이라.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책장 넘기는 게 아까워. 정열, 다 정열. 이건 아주 적자가요. 여러분들 허리띠 다 하고 있죠. 뭐 고무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허리띠 한 줄 못 느끼죠. 딱 맞아서 아무 내가 허리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니 뭐니 몸에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딱 맞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적이라 그래. 정열이라 그래. 그렇게 아, 이 불법은 바로 내 체질이구나. 내 취향이구나. 이런 내 취향을 내 왜 여태 못 만났던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희열을 느끼는가. 그 다짜요. 또 흔경 뭡니까? 기뻐할 흔 경사세울 경. 아, 이 불법 만나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해가지고 크게 뭐 밥이 되는지 죽이 끓는지 전혀 관심 없고 비가 와서 뭐 볼이 늘어놓은 게 떠내려 가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환경이 좋은 거야. 불법이 좋은 거야. 다 용량이라 뛸 듯이 기뻐해. 너무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뻐해. 한 하루 이틀 뛰어가지고는 뭐 성이 안 차. 다 용량이니까. 다 용맹과 야 바로 이거구나 하고 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용맹심이 생겨. 용맹심. 그것도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다 용맹이야. 다무투쟁. 투쟁은 뭡니까? 세상사 아닙니까? 세상사.
전혀 투쟁할 게 없어. 이제 시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빠이빠이야. 완전히 끝난 세상. 이 불법 좋아하면 되지. 누구하고 이제 뭐 시비할 겨를이 어딨어. 다 무투쟁. 참 좋은 거예요. 다 무내해. 내함이 없다. 번민하거나 무슨 뭐 어떤 그 피해를 입거나 무슨 뭐 괴로워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다 무진한이야. 화내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거. 그것도 너무 많은 거. 행복감만 가득한 거. 꿈속에서도 행복하고 잠잘 때도 행복하고 잠이 깨도 행복하고 불법 처음에 만나서 그 느끼는 그 기쁨. 그러한 것을 성취한다. 성취, 처음에 있는 성취. 환희지에 머물며 이러한 것을 성취한다. 그 다음에 환희 20종류. 왜 환희하는가? 20가지 그 까닭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 환희지에 머물며 염제불고로 생환희하며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로 염불이죠. 그게 진짜 염불입니다. 생각하는 거로 입으로 외우는 게 염불이 아니라 늘 부처님의 세계에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희를 내며 염제불법고로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 법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거로 생환희하며 염제보살고로 생환희하며 모든 보살 부처님 만나니까 거기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현이 쭉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호박 열리듯이 쫙 따라오거든. 모든 보살을 생각하는 거로 생환희하며 그 모든 보살들을 부처님 만났는데 뜻밖의 부처님보다 더 가깝고 더 친하고 더 의지가 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그냥 딸려온 거야. 얼마나 좋아. 생환희하며. 그러면 그런 이들을 이제 또 아니까 제 보살행. 지장보살은 어떻고 뭐 관세음보살은 어떻고 문수보살은 어떻고 그들의 삶은 어떻고 그들의 원력은 어떻고 이런 것을 또 하나하나 알게 되다 보니까 생환희라. 환희를 내게 돼. 염청경 제바라밀고로 청경한 모든 바라밀을 생각하는 거로 생환희하며 그게 또 보살은 뭡니까? 온갖 바라밀, 육바라밀, 십바라밀, 뭐 사수법, 온갖 그 사무량심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되고 그래서 환희 하나하나 알 때마다 생환희하며 소승불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소승불교의 기본 그 뭐의 수행법은 뭡니까? 신수신법, 사정심과이라. 신수, 네 가지야. 딱 네 가지. 신수신법. 몸은 무상하다. 무상하다고 관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은 고다, 괴로운 것이다. 전부 괴로운 것이다. 심은 뭐예요? 심이 무상인가? 아니 관을 뭘 하냐고 마음은 신수 신법 관심 무상 무상하다고 관하는 거야. 법은 이제 관법 무아 아가 없다라고 이렇게 관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소승불교의 수행은 그것뿐이에요. 근데 뭐라고 대승불교는 상락아정 항상하다 항상 즐겁다 항상 참나다 어디 가나 참나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모양이 없지만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부 참나가 있어서 참나를 작용해서 참나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참나 찾을 게 없다니까. 참마음 찾을 게 전혀 없어요. 찾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찾는 노력도 그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동원해서 또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고 앉는 거예요. 물로 물을 씻는 이치와 똑같은 거야. 이것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거사는 그래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전부 견성 다 했는데 견성한 줄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 참 통탄을 이기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견성 다 했어. 그리고 그 참성품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좌선한다고 앉고 죽비치면 일어서고 포행한다고 돌고 배고 밥 식사 때 되면 식사하고 그게 전부 참나의 작용이고 참나가 대기 대용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견성 다 한 거지. 근데 그래놓고도 견성할 줄 전부 견성 성품 참성품 가지고 하면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것도 찾는다고 앉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튜브 안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응? 들어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지적이라. 정말 맞는 말이라. 그거 없으면 우리가 꼼짝도 못 하는데, 참나 없으면 꼼짝도 못 하는데, 그 참나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걸 또 따로 찾는다고 그러고 있다. 모르고, 견성해놓고도 견성한 줄 모르고. 그런 겁니다. 바람이를 청량하게, 청량한 바람이를 생각하는 거로서 화두를 내며 모든 보살 지혜가 수승하다. 야, 보살 지위는 참 수승하구나. 관세음보살을 봐도 수승하고 지장보살을 봐도 수승하고 그 많고 많은 보살을 봐도 다 수승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로 생환희하며 연보살 불가게 보살의 지위 하면 한번 오르면은 도저히 물러서는 것도 없고 무너지는 것도 없구나. 불가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로 생환희하며 연열의 교화 중생고로 환희하며 열에는 그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그저 중생 교화하는 일뿐이다.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환희하네. 내가 그 대열에 끼었구나. 그 대열에 제일 아주 뒤에 서서 따라가고 있구나. 그 훌륭한 일에 내가 동참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로 생환희하며 염 능영 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거로 하니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하는 거로 생환이 야 이건 전부 다른 사람들 전부 도와주자고 하는 세계의 일이구나. 전부 딴 사람 돕고 딴 사람들 이익하게 하고 뭐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멀고 가깝거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익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사업, 그런 훌륭한 사업의 일원이 된 것을 생각하니까 환희로울 수밖에 없죠. 너무 근사하죠. 고로 환희하며, 염, 입, 일체 열의 지 방편고로 생환이라. 일체 열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한 거로.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제대로 발심만 했다면. 발심만 제대로 했다면은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 이심 선신난 그랬거든요. 발심과 성불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야. 근데 발심이 어렵지. 발심만 해놓으면 그냥 도착하는 것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열의 일체 열의 지혜 방편에 들어갔어 이미. 그것을 생각하니까 생환이야. 부작신념호대 거기까지 열 가지고 또 다시 생각하되 내가 절리 일체 세간 경계. 아, 그러고 보니까 세간, 일체 세간 경계는 차츰차츰 떠나게 된다. 전전히 떠나게 돼.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 세상과 재미가 없고, 출세간 삶은 재밌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환희롭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다. 춘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세상사 재미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친근 재불고로 생환이하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고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하니까 환희심이 날 수밖에 없다. 원리 범부지고로 생환이하며 범부의 지위를 멀리 떠나는 까닭에 환희를 낸다. 근지혜지고로 생환이하며 지혜의 지위에 가까이가 범부의 지위는 차츰차츰 멀어지고 지혜의 땅에는 차츰차츰 가까워져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환이하며 영단 일체 악취고로 생환이하며 일체 악한 길은 저절로 끊어져 영원히 끊어져 그것도 그 생각을 하니까 다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냥 소송하고 주먹질하고 그냥 총으로 칼로 그냥 서로 그렇게
하다가 그러한 것 영원히 떠나버렸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 그 마음 얼마나 기뻐요. 생환희하며 여일체 중생으로 자의지척으로 생환희라.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의지처를 짓는 까닭에 생환희라. 아, 이 초지에 환희에만 들어와도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그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뭐 물으러 오고 나를 따르고 하는 사람이 그냥 줄줄줄 그냥 줄을 서서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의지처가 짓는 까닭에 환희한다. 주지만 대놓으면은 주지가 세상에 제일 잘 알고 제일 높고 제일 최고인 줄 알고 무조건 주지만 찾는다. 무조건 주지만 찾는 거예요.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의지를 짓는 거야. 생환이라. 뒷방에 뭐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있다 해도 소용없어. 그저 주지만 찾는 거야. 그래서 박이 터지라고 주지 노릇 하는 거야. 주지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주지실에 또 앉아 있기만 해도 되니까 뭐 일자 무식이라도. 자의적으로 생환이하며 견일체여력으로 생환이하며 일체여력을 친근하게 돼. 뭐 어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서 이러한 안목을 갖추게 되니까 그 안목에는 전부가 일체 열애야. 전부 열애를 칭견하게 되는 까닭으로 생환이하며 생불경계 중고로 불경계에 간데 부처의 경계 가운데 어려서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부처님의 경계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어. 그러므로 환희하고 이일체 보살 평등성 중고로 환희해. 일체 보살의 평등한 성품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환이에. 영리일체 포에 모수 등사고로 생환이니라. 일체 두려운 일, 대개 두려우면 머리끝이 바짝 서죠. 모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머리끝만 서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그 트럭이 바짝 서는 거야. 대개 두려우면 그렇죠. 그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 살면 그런 일이 투성이야. 뭐가 법적으로 뭐가 걸려 놓았다든지 그러면 뭐 잠이 안 오는 거야. 일주문 앞에 가서 그냥 뭐 대모라도 해야 되고 그냥 시청 앞에 가서 뭘 대모라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겪으면은 그 심정이 뭐 도대체 어떻겠어요. 불법하고는 뭐 도대체가 뭐 거리가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니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세상에 살 때는 불가항력으로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같이 휩쓸리게 되고 그렇지만 그런 일 다 떠나버려서 멀리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걸 안도라 그래. 안도. 너무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게 환희죠. 뭐 고로생 환희니라. 아 이거 20종 환희. 환희하게 되는 앞에 환희의 10법, 10가지 법, 행복감만 가득한 경계. 왜 그렇게 그렇게 행복감이 넘쳐나느냐. 20가지 종류의 그 까닭을 여기서 이제 밝혔습니다. 참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잘 표현됐습니다. 원리 5종 외사라 그래요. 포외 그랬어요. 5가지 두려움을 멀리한다. 뭐 앞에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고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 남의 소유 포회를 있는 바 두려움을 실득 원리 하나니 다 떠나게 된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다 떠난다. 소위 불화를 왜 살지 못할까 두려운 거야. 대개 사람들이 전부 돈이 상당히 재산이 있는데도 저거 어쩌다가 사기당하면 어쩌나, 어쩌다가 잃어버리면 어쩌나, 어쩌다가 뭐 국가 파산되면 어쩌나. 그래갖고 은행에다 맡겨놨던 거 다 찾아가지고 금고에다 갖다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국가 파산되는 경우 많으니까. 그런 불화를 왜가 되는 거야, 그게. 이러다가 가족 못 먹여 살리고 살기 어려우면 어쩌나. 그 다음에 악명회, 요 밑에 다 설명이 있어요, 이제. 뭐 여기는 이름만 열거해도 되는데. 악한 이름에 대한 두려움. 아,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저 언제 내인데 사기쳐서, 저 언제 약속 안 지켜서, 그런 소리가 전부 악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사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악도에, 야, 이거, 금성에 불법 만났는데 나는 게으름 피워가지고 제대로 불법, 공부 못하고 늘 국만 퍼다 나르는 국전 노릇만 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악도에 떨어지면 어쩌나. 그게 악도회야. 대중 위덕회. 아이, 뭐 내가 떳떳하게 못 살아놓으니까 대중 앞에 서니까 늘 쪼그라들고 늘 두렵고 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 한마디 표현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그게 대중 위덕회라. 대중의 위덕에 대한 두려움. 여시포회를 이와 같은 두려움을 영덕영리나 개덕영리 다 멀리 떠나게 된다. 원리하게 그러한 것들을 멀리 떠나게 된 까닭. 아이고 이 보살이 이 아상고로 상 불의 자신이었던 하항 자제야.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초지에 우리 환희지에 오른 보살은 이미 정말 불법의 발심을 제대로 한 사람은 나라고 하는 데 대한 생각 별로 없어. 그걸 다 떠난 까닭에 오히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아니해. 애착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물며 자제야, 자기의 재물이겠는가. 이거 걸리죠, 여러분들? 딱 걸리지. 아상 떠나기도 어렵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또한 어렵고 그러니까 하물며 자제, 재물이겠는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녹취한 걸 내가 읽어보니까 1700 공안은 깨닫기 쉬워도 단돈 많은 남에게 보시하기는 어렵다. 그래갖고 그 화두 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어떻겠는가 그 말까지 내가 했어요. 그거 다 기록돼 있어요. 음성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자로도 다 녹취가 다 돼 있어요. 사실 그래요. 자기 재물 단돈 1000원 10,000원도 쉽게 그게 보시하기 어렵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시고로 무유 불알회 하며 자기 재물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데 그 재물이 없어서 살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게 이제 1번 소위 불알회와 하는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또 불어 타소에 희구 공양하고 다른 곳에서 공양을 희구하지 아니하고 유전 급시 일체 중생일세 오로지 일체 중생을 자기 뭐 살 거 구하거나 뭐 자기 먹을 거 구하는 것은 관심 없고 일체 중생을 오로지 그저 베푸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굶을까 염려하고 베푸는 거예요. 시고로 무유 악명이라 그 남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오로지 남을 위해서 보살행하는데 그 사람 뭐 손가락질 받고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악명을 들을 까닭이 없죠. 악명회는 있을 수가 없다. 무유 악명회라. 아 선행 아 저 사람 참 착한 일 많이 해. 저 사람은 아주 겸손해. 저 사람은 아주 하심만 잘해. 저 사람은 남을 존경해. 저 사람인데 가면 늘 덕을 보게 돼.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시크 한 끼도 얻어먹고 아 이런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가 있을 까닭이 없죠. 원리 악연의 악연 나에 대한 견해 그것을 멀리 떠나서 아상이 없을 새 시고로 무유 사회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전부 보면요 공부 좀 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 얼굴 좀 내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화상 가지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인화상 가지고 삿바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거는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없어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있어. 그래서 그전에 선사들이요 한칠 공부하고 자기가 뭐를 이제 화두를 가지고 그때 우편료도 구하기 쉽지 않을 때인데 편지를 여러 수십 장을 해가지고 전국에 선방에다가 조실에게 돌리고 수자들에게 돌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문제를 냈으니까 너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가지고 내한테 보내라
이런 게 한때 유행했어요. 선방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됐지. 그게 인하상 다투는 일 아닙니까? 인하상 자랑하는 일이에요. 내 공부가 이마치 됐으니까 너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 인하상 가지고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 하는 거예요. 인하상 가지고 달리기 시합. 누가 더 잘 달리나. 야, 그걸 몰라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 아, 이게 내가 인하상 가지고 다투는 일이 아닌가. 초심에도 있죠. 인하상이 무너지는 곳에. 그 오직하고 그런 이야기를 초발심 자기문에도 해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인하상 이거예요. 참 우리는 뭐 그 알고 있느라고 하면서도 참 착각하는 경우, 정말 착각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뭐 저도 물론 그 속에 다 포함되고. 악연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인악연을 원리하는 거로 아상이 없을 새 시고로 사회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자지 사이에 스스로 죽고 나서 결정코 분리 재불보살 일세 재불보살을 결정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아. 나는 염불을 이용하지 했고 다른 욕심 없었고 이와 같이 뭐 참선을 했고 딴 욕심 없었고 보살행 이와 같이 많이 했고 봉사를 이와 같이 많이 했고 봉사 그건 진짜 보살행이거든요. 그랬을세 그러면은 어디를 가겠어요? 전부 그런 일 한 사람들 불보살 그런 일을 같이 한 사람들 불보살들하고 더불어 같이 있을 거야. 죽어나 사나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만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만나. 그러니까 악도에 갈 까닭이 없는 거야. 무유 악도 외라 악도에 떨어질 까닭이 없다. 악도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아소지락을 일체세간이 내가 지락하는 바. 보살은 뭐죠? 하심, 겸손, 양보,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인예지. 이런 것이 아소지락이라 뜻으로 진리하는 것을 일체세간이 무여 등자하던 더불어 이 사람들 초지보살 환희지에 오른 보살 같은 리가 없어. 무유 등자라 더불어 같은 리가 없거든. 항유승가 어찌하며 나를 이길 사람이 있겠는가. 시고로 무유 대중 위덕해라. 그런 까닭에 대중들의 위덕에 더 잘나고 더 훌륭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까닭이 없나니 보살의 여시 원리 포에 모수등산이라. 머리끝이 삐죽하게 서는 그런 그 두려움, 그런 놀라움, 그런 것을 멀리 하나니라. 참 훌륭한 그 가르침입니다. 성근성치의 31법이라. 불자야 이 보살이 대비 위수하야 대비. 자자보다 빗자가 훨씬 그 차별을 그 굳이 두기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비가 훨씬 높죠. 어엿비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광대한 지략을 무능 전개하며 광대한 뜻을 능히 적에 무너뜨리거나 부정할 수가 없으며 전갱 건수 일체 성근하여 전전이 더욱더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일체의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이덕 성취하나니 다 성취해 되나니 소위 신정상고며 믿음이 차츰차츰 더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도 천차만별이죠. 천청만청 구만청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해하냐 그 이해의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믿음도 그 믿음의 이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정상으로 그게 차츰 높아지는 까닭으로 다 정신고며 청정한 믿음이 많은 까닭이며 해 청정으로 이해가 청정한 까닭으로 신 결정고며 믿음이 분명해져 확실해져 신해죠 믿음이 결정해 확실해지며 발생 비민고며
비민을 그 어여삐이고 불쌍이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보이고 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러한 마음을 발생시킨다. 발생시키는 거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이 티벳을 침략해가지고 막 그냥 고문하고 했을 때 그 티벳 스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저 고문하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제일 두려웠다. 야, 이거 거짓말이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게 제일 염려되었다. 나를 고문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게 가장 염려스러웠다. 거짓말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빗자의 그 비민의 진정한 뜻입니다. 성취 대비고며 큰 자비를 성취하는 연고며 심무 피해고며 마음에 필요하거나 게으름이 없는 연고며 참계 장엄고며 부끄러워하는 것을 장엄으로 삼는 그러한 까닭이며 성취 유화고며 유화 참 좋은 낱말이죠. 부드럽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그 마음 그러한 것을 성취하는 연고며 경순 존중 재불법고며 모든 부처님의 교법을 경순하고 존경하고 순하고 존중하는 그런 까닭이며 이랴 수습 선근오되 밤낮으로 선근을 닦되 무염족고며 싫어하거나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없느냐고 꾸준히 끊임없이 내가 이만치 했다 뭐 이만치 했으면 어지간히 안 됐겠나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근 선지식고며 선지식을 친근하는 연고며 선지식 자주 나오지만은 선지식은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선지식은 없으니까 상 애락 법고며 항상 법을 애락한다. 불법 좋다. 그저 사랑하고 즐기고 구 다문 무 염족고며 다문 구하기를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읽고 쓰고 공부하기를 염족 싫어함이 없는 연고며 공자님이 당신의 삶을 딱 여섯 자로 표현했는데 학부렴이 교불관 그랬죠.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교불근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학부렴이 교불근 공자의 인품을 그렇게 여섯 자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 근사잖아요. 여기 구 다문 불염족고며 하는 게 다문을 공부하는 것을 구하는데 싫어하거나 만족해하지 않는다. 여소문법 정관찰고며 들은 바 법문을 바르게 관찰하는 연고며 심무의착고며 마음에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는 연고며 불탐착 이양 명문 공경고며 이양과 소문나고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그 칭찬 그리고 사람들의 공경 이런 데 대해서 탐착하지 아니한 연고며 그 이러한 것에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일반 중생이죠. 불구 일체 자생지물 고며 일체 자생지물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그러한 물건들을 그러한 물질들을 구하지 않는 연고며 생 여 보심 호대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되 무염족 고며 보배와 같은 마음 봉사하는 마음, 보살행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게 여보심입니다.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되 염조함이 없는 연고며 구 일체의 지지고며 일체의 지혜의 지위, 지혜도 차츰 밝아지고 갈수록 더욱 밝아지고 끝도 한도 없이 밝아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구하는 연고며 구 열애역 무에 불공 불법 고며 열애의 힘 두려움이 없,
있고 또한 누구하고도 같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법, 불공불법, 같이 하지 않는 불법을 구하는 연고며 부처님 힘 두려움이 없음 그리고 불공불법 특별한 불법을 구하는 연고며 구제 바람일 조도 법고며 모든 바람일과 도를 돕는 법을 구하는 연고며 이제 처음 광고며 모든 속임과 속이는 것을 떠나는 연고며 여설 능행고며 설한 바와 같이 능히 행하는 연고며 상호 실어고며 항상 쓸다운 말을 보호하는 연고며 쓸다운 말, 진실한 말만을 보호하는 연고며 부로 열애가고며 열애가를 오염시키지 않은 연고며 열애가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참 부지기수로 많죠. 일반 신도들이야 뭐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뭐 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도 뭐 그 사람이 불자인지 무슨 비불자인지 그거 알 길이 없고 또 나는 뭐 이제 뭐 불교에 겨우 관심이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다 그래 보면 끝나니까 근데 승복을 딱 입고 나면은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조금만 잘못해도 저 중이 저런다고 스님이 저런다고 그러면 이제 열애가를 갖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이 그랬다, 무슨 순경이 그랬다. 그럼 전부 공동 책임을 이제 무는 거죠. 그 단체 이제 소속이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사 보살계고며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영고며 보살계. 보살계는 행자가 받아도 되고 사미가 받아도 되고 비구가 받아도 되고 비구니가 받아도 되고 누가 받아도 공통적으로 일반 신도도 받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승 보살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살계는 누구 없이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버리지 않은 연고며 세행 일체 지심하여 일체 지혜의 마음을 내어 가지고 여 산왕 불 부동고며 산왕과 같이 산왕은 수미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은 연고며 불사 일체 세간사하고 일체 세간사를 버리지 않고 출세간도를 성취하는 연고며 이게 이제 중도 중도적인 삶. 누가 세간사 버리라 하나 버리지 않으면서 또 출세간사도 한편 일어나가고 출세간도를 행하면서 또한 오운과 육근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또 세간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집, 조, 보리, 분법, 고며 그 이제 37조도품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조, 보리, 분법, 보리를 돕는 분법, 부분법을 모으는 모으되 무염조 고며 그러니까 뭐 육바라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육바라밀에 부수적으로 그 부연해서 설명하기로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바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서서 그 바삐 가는 사람에게 약간 배려해 주는 거. 그것만 해도 이제 훌륭한 보신 거야. 그런 보시는 없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보시라고 부연 설명하고 부연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끝도 한도 없이 그게 이제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조보리분법이에요. 보리를 돕는 부분법을 모으되 무염조고며 상구 상상수승도구라. 항상 상상 높고 높은 수승한 도를 구하는 연고라. 불자야 보살이 성취 여시 정치 지법이 이와 같이 청정하게 다스리는 지위의 법이 이것이 이름이 안주 보살환이지니라. 보살환이지에 안주함이 되는 것이니라. 환이지에 머무는데 아주 조건이 많습니다. 성근이 성취되는 그 31가지 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나열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공부니까 조금 아껴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